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뭔가 세상에 변할 만한 그런 조짐들도 없고 시세는 많이 빠지게 되면 순환을 하니까 반등도 하고 하지만 추세를 돌리려면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이벤트들, 뭐 FOMC 이벤트도 사실은 금리 동결할까라는 거 다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오늘 지금 선물 매도하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한 4천억 정도 전후의 선물 순매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역시 기술적인 과매도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뭐 하방에 배팅을 하기는 상당히 외국인은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한 5조 원 정도 저는 선물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한 것을 반드시 사야만 차익이 되는 게 아니고 만기까지 그냥 계속 현물만 팔아도 역시 정산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크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그 러셀 지수, 우리나라 지수가 잘 따라다닌다는 러셀 지수가 봤더니 그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3년 최저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금리 속에서 소위 많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개도국 기업들, 개도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소위 영업의 수익이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지가 악화되고 또 이것이 또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니까 글로벌 그 이머징 마켓 쪽에 있는 뭐 멕시코라든지 요즘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유럽에도 뭐 비슷한 나라들이 좀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그림에서는 이제 개도국 쪽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그 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트렌드와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역시 수급에 의해서 주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장기 이동 평균 선상에 지지선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일봉상으로는 천일선을 얘기하고요. 주봉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 이 자리는 미국의 경우에도 뭐 지난번 작년 하락에도 이제 깨지 않고 지지가 했던 그런 그 자리고요.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깨지지 않아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가 이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부터 한 4% 정도 밑에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 이미 깨고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매물이 위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자꾸 부담이 느껴질 거고요. 뭔가 경제적인 거, 수급적인 거,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에 큰 트렌드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이런 흐름은 뭐 약세권 속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슈 관련 종목 갖고 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유 종목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죠. 이제 뭐 내일 모레까지 이번 달 또 그 승인게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요. 약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대체로 휴젤 정도가 이제 10%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휴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지수 하락 시에 상당히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여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래꼬리를 달고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만 하방 경직이 보여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 목표까지 한번 그대로 들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11,250원입니다. 그래서 11,250원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를 이제 대구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번 달에 편입했던 종목 GSE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 급락을 해서 손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 이제 확전의 일로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은 정말 뭐 크게 깨지지 않는 한, 누군가 뭔가 부서지지 않는 한, 이게 쉽게 그 전쟁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중동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항공모함 두 대도 파견을 해놓고 또 실제 전투력들도 거기에 일부 파견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뭐 나토 군도 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쟁이 그 장기화될 수 있을지 또는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이게 기승전결로 따지면 오를 승자에 해당되는, 처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지상전으로 가면서 이제 승천한다라고 할 때 그 승자죠. 그러니까 오르는 그런 이 모멘텀이 강해지고 확산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김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유가 250달러 갈 수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망, 이것은 이게 그 기본 전제가 바로 전쟁의 확 때를 의미하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한 전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나, 제가 뭐 유가 250억 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주로 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또 경제학을 전문을 했지만, 경제는 이제 크게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사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이런 그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사회와 관련된 그런 과목이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쪽을 쭉 보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쟁이란 이벤트 자체가 커지는 쪽에 있으니까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봐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지금은 이제 글로벌 그 고금리 상태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수출 그 개도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유럽도 침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쪽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는 새로운 이슈나 커지는 그런 그 모멘텀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마치 그 타짜들이 도박판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데, 누가 돈을 잃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 또 누가 돈을 잃고 있는지, 누가 돈을 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결국 그 얘기는 시장에 지금 그 수익을 주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손실을 주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가야 되고, 시장의 추세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 참고해서, 지금은 추세가 이제 이쪽에 이벤트가 강해지고 모멘텀이 강해지니까 전쟁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자료는 뭐 사실 그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께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보면요, 사실상 지상전 국면 전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다음 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자에 2주간 내에 이제 이게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다 어디로 달아나라, 숨어라, 피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 향후 2주 이후에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보다 더 강력한 지상전이 펼쳐지고 그 공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니까, 이 전쟁 이벤트는 2주 정도, 향후 2주 정도의 이벤트가 더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 종목 그 주목해 보시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 석유가스 이제 변동성 위험이 커요.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유가 100달러에 콜옵션이 많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밀어 올릴 것이다라고 하고, 최근에 어떤 이런 정세적인 변화를 활용해서 아마도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옵션 트레이딩에 투기적인 매수가 주입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 유가 시장 석유 시장의 옵션 트레이더들은 그 일반인이 아닙니다. 전 세력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주목해서 100달러 정도 터치할 때 아마 대성에너지도 한 20%는 안 먹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은 틈새 종목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또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한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확실히 이전만큼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쟁,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이 과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좀 장기화
될 것인가, 아니면 장기화가 되게 됐었을 때는 또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모멘텀이나 그런 탄력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인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결론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이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 전쟁이 더 확산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핵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전쟁 국면 자체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는 또는 나토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기만 지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이스라엘 문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소위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는 관계로 일단 이스라엘 본토가 또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확전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악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과거에도 늘 피해 왔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아무튼 한 달 정도 전후가 아마 고비가 되고 크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12,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2차 목표치는 1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9,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